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의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계속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좀잘 생각해 가시면서 같이 말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뽑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또 믿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나를 살려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또 히브리어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좀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좀 다른 모습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어떻게 보면 명령의 말씀인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땅을 주고 하는 그런 대가성에 따라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도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다라는 그런 연결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백성들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냥
당연함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는. 그런데 2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약은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My Covenant라 그래서 나의 계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이라고 하면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계약하는 주체와 이렇게 쌍방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항상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갑이 갖고 한 분은 을이 갖고 해서 서로 사인하면서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나의 계약이다, 하나님의 계약이다라고 우리한테 계약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계약의 조건을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계약을 이렇게 너와 내가 맺겠다 하고 그냥 계약을 주시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드는 그 계약은 좀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을 때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고 계약이 전혀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이 계약을 우리가 좀 넓게 살펴보면은 은혜 계약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그 계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보면은 집을 임대하는 사람이 그거에 상응하는 그 물적인 담보나 뭔가를 내고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 주는 거잖아요. 뭔가 거래가 있어야 되는 게 계약인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그 사이의 계약은 어떤 거래가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시는 게이 하나님의 계약의 특징이고, 그래서 은혜 계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해요.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런 번역이 있는데, 원어상에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번성하게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을 딱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좀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약이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녀 사라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렸잖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내 아내 사라도 90살이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나 말씀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중얼거리는 소리까지도,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좀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속으로 한 말이고 그냥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혀 그런 조건이 안 되고 계약에 있어서 벌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나의 계약은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의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날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들은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를 다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약의 표로서 할례를 하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할례를 다 베풀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할례를 모든 남자에게 베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자손 중에 시므온하고 레위가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 세겜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너희가 우리 여동생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됐을 때이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어떤 도시국가 같은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방어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을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옆에 국가에서 쳐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사실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푼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아마 되새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더 마음에 되새기면서 순종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거나 후손을 주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당연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월요일인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